촬영. 말씀하세요. 초반 틀리네. 진짜 초반 스타트가 틀렸죠. 굉장히 무겁군요. 초반 나가는 게 네. 차가 무거워서 거의다가 그냥 튜닝까지 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겁게 나갔네요. 야. 바로 느낌이 오죠? 바로 틀리는데요. 네. 저는 이 초반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아. 그런데 이게 틀려져요. 지금 이 차량 랭글러. 랭글러 2.8이죠? 네. 2.8. 10, 몇 년씩 걸렸죠? 15년씩. 15년씩. 키로 쓰면 5만. 5만. 5만 1000탄대. 자, 요 차량 랍밥 몇 명 신호 있습니까? 엑셀 떼보세요. 됐어요. 100%. 그래도 땡기는 게 많이 약해졌죠? 계속 밀죠? 네. 랍밥 플러스 온 대용량 8개. 그리고 블루바이가스 간에는 승용차용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넣는지 승용차용 넣는지 한번 그 물어보겠습니다. 대략 이 차가 cc가 좀 나가다 보니까 다른 차는 요 정도 세팅값을 하게 되면 한 85% 세팅값이 되는데 이 차가 워낙 좀 무게가 나가는 차다 보니까 그래도 한 70% 세팅값 됩니다. 일부러 사장님한테 그 정도는 좀 맞춰서 해야 사장님이 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번 틀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상 보셨다시피 네. 그죠? 이게 차가 재밌어져요. 네. 운전이 즐거워져요. 그러시면 돼. 힘드는 게 확실히 없어졌네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 또 재밌어져요. 더 재밌어져요. 악셀 살짝 밟아도 나가고. 네. 좀 더 악셀을 더 깊게 밟아야 되는데. 네네. 속도 내려가면. 근데 덜 밟아도 네. 그 속도가 올라가죠. 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빠르고. 네. 악셀 밟는 것도 좀 더 덜 밟아도 속도가 많이 나가요. 네. 지금 RPM 2000 쓰고 있는데 거의 95km? 그죠? 제가 오늘 네. 오면서 2000 네. RPM에 몇 km를 더 가나 봤어요. 봤어요? 네. 네. 와서 한번 보려고. 네네. 지금 2000에 한 83차 나오는데 네. 전에는 2000 찍으면은 78 이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5km 정도 지금 들어갔어요. 네. 네 맞아요. 한번 쭉 밟으셔도 돼요. 어떻게 차가 튀어나가는지. 자 이제 엑셀 뛰세요. 차간거리 가까워지니까 항속 주행 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 괜찮아져요. 무조건 괜찮아져. 저 언덕까지 직진 계속 가볼게요. 1차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잠깐 붙였어.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고 하면 조금 버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RPM이 네네. 쑥 이제 추월 차선 들어가고 밟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짝 멈췄다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 RPM 한 번에 확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쑥쑥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무거움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다 가능합니다. 언덕 힘쓰는 것도 더 좋아지고요. 네. 바로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그죠?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그 반응이 나옵니다. 악셀 뺐고 네 다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잡아주는 네. 것도 확실히 없어지고 뒤에서 딱 뺏기는 것 같은 거 네.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려고 막 사장님한테 더 많이 다세요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요 정도 값은 하셔야 소비자도 느껴요. 지금 여기 평균이 약간 오르막인데 저 빨간불로 엑셀 뛰셨잖아요 지금. 네. 계속 이렇게 가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네. 그죠? 네. 차간 거리하고 멀리 신호가 빨간불일 때 미리 엑셀 뛰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게 이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항속주행 거리가 늘어난 만큼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고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밌어졌죠? 네. 차가. 오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전반적으로 다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나갈 때 힘을 좀 더 많이 쓰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의 RPM을 안 써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저 RPM에서 더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너무 부드럽죠.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러워지고 네. 이 초반 스타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이거 좀 잡아준 것 같아요. 이거 한 200%까지 잡으면 와 진짜 좋아지겠다. 재밌어질 거예요. 제가 라파2는 오늘 안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 시내 주행이 좀 많으시다고 하니까 그래 이만큼만 해도 고속 주행하면 또 재밌어져요. 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지금 한 60, 70%만 좋아진 거고요. 네. 일주일 정도 타시면서 한 보름 정도 타면서 차가 조금씩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고속 주행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러라도. 사고 태우라니. 예, 네, 지금 그 여기서 유턴할게요. 일산 가실 때 외곽순환 타죠. 네. 거기가 은근히 밝기 좋아요. 네. 카메라 없을 때 가시면서도 한번 고속주행 160 이상 한번 밟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가 치고 나가는 게 틀릴 거예요. 저속이든 고속이든 저희 건 다 잘 먹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네, 한번 타보세요. 그럼 한번, 그리고 한번 전화 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타봤는데,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다 재밌어집니다. 와우, 기압이 좋다. 이게 원래 RPM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저 RPM에서 기압변속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저 RPM에서 그 단수의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좋아지는 거죠. 무조건 재밌어집니다. 신기하네, 희한하네, 이거 뭐야,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많이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효과는 있을 거야 해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그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네. 진동 소음도 좋고요. 그 공기를 와류를 치고 분해를 해서 그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거죠. 섰다 갈 때가 지금 신기하죠? 네, 너무 들어오셨네. 도대체가 못 믿겠다 하셨던 분이 있어요. 렉카차 G4 렉스턴이었는데 무조건 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장착을 해보고 싶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렉카차를 운행하시는 분인데 무한노트와 회오리 흡기 두 개, 배기 하나만 했는데 고속 중에서 200km를 더 타고요. 시내 중에서 100km를 더 탄다고. 자기가 미치겠답니다. 장착장을 하고 싶대. 근데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경기 지역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해도 우리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은 거기 갈 거야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 많다라는 걸 느낄 테니까. 여기 70 있습니다. 줄이셔야 돼요. 네, 열렸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안 주는 일은 그렇게 그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착 많이 한 서울 경기 지금 총판에다 오고 싶지 지선을 가고 싶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줬는데 이 사람이 못 팔면 먹고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예요. 제가 뭐 돈을 더 벌겠다라는 그건 아니고. 그죠. 네. 근데 뭐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카센터 사장님들도 지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사장님 매연 나오면 사장님이 먼저 흑백이 클리닝하고 인젝터 좀 가르라고 하고 견적 다 뽑은 다음에 안 되면 저희 거 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전화 주신 게 안 되니까 전화 주신 거잖아요. 맞대. 그럼 저희는 그런 데다 줄 수가 없죠, 사장님. 왜? 우리는 우리 제품만 해서 취급을 해서 미쳐서 할 사람들한테 지사를 줘야지만이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어설프게 줘가지고 사장님이 망하게 되면 우린 지사 안 주니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니까 그제서야 아,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사장님이 카센터 그 자리에서 카센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손 못 나요. 평생을 기름밥 먹었는데 그게 쉽게 손 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냥 분야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분들이 대부분 좀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좀 아집이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저희는. 뭐 어디 가서 차 고치려고 본넷 열어보면 이런 거 달려있으면 차 이런 것 때문에 망가져요 막 이러거든요. 운전이 좀 즐거워지죠? 네,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네. 계속 직진입니다. 더 가야 됩니다.
좀 풀리고 하면 언제든 한번 오세요. 여기서 저 우리 뒷마당에서 고기 구워 갖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왠지 자주 뵙고 싶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상대하는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어서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나랑 간이 맞을까 안 맞을까 다 파악이 돼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장님 뵙는데 너무 좋으세요. 아우 저희가 감사하죠. 그 영상으로 봤을 때랑 이미지가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얼굴 이제 올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좀 목소리 좋으신데 얼굴이 궁금하다고 택배로 받으신 분들이 얼굴 좀 공개 좀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더 갈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웃지를 안 하면 인상이 좀 강한 편이에요. 안 올린다고 안 올린다고 하다가 본사 사장님이 야 우리 야 뭐 올리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시다. 술 이빠이 먹고 그냥 셋이서 떠들다 보니까 한 시간을 넘게 떠들었네. 아 네, 여기 밑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좀 올라갈게요. 아이고 하여튼 뭐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유턴입니다. 유턴 네. 장착해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믿고 와주신 거니까 네. 정말 감사하고요. 차 뭐 벌써 다 틀려졌죠?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이 나네요 벌써. 네네 더 타시다가 하세요. 네. 이걸 더 느끼시다가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타다 보면은 이게 정말 좋아졌나? 이럴 때 그럴 때 와서 또 추가로 조금씩만 해도 야 이것도 희한하네 그거 한 만큼 또 좋아지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네네 뭐 어차피 처음부터 목돈 많이 드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조금씩 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